자, 아시랍니다. 자, 체로키 바디 나중에 하시고요. 우리님께서 먼저 구매하신 게 뭐냐면요. 자, 보시면은 이렇게 몸체를 했습니다. 삐삐 드리고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바디 포스트 있으니까요. 여기다가 꼬시고, 취하시면 되겠습니다. 20kg짜리 써봤었고요. 그 다음에 80톤이기 때문에 힘이 무지 좋아요. 그냥 종이라, 와, 어마무시하게 좋더라고요. 힘이, 와, 밀어붙이는 게 장난 아니에요. 자, 그 다음에 서버. 자, 서버도 20kg짜리 서버 좋고요. 저도 탈로 이루어진 차가 됐습니다. 자, 와, 새 거 하다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네요. 기어박스 같은 경우도 기스 하나도 없이 깨끗하고요. 근데 이렇게 나중에 여기 나사 같은 경우는 쭉 한 번씩 조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나사를 한 번씩 쭉 조여주시고, 그 다음에 필드 나갈 때는 록테이트 같은 거 한번 쭉 주시고, 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라디박스까지, 라디박스도 안에 딱 조여주시고요. 이거 됐습니다. 자, 이거 시험도 다 할 수 있겠죠. 나중에 바디만 선택할 수 있는데요. 바디는 313 바디 하셔도 되죠. 313 바디. 그런 바디 많이 하죠. 그리고 바디 포스터 딱 살려가지고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. 오케이. 여기다가 위치 같은 거 하면 좋고, 위치 그러면 서치도 하면 좋고요. 오케이. 자, 짜잔.